자, 유하, 유하. 제가 이번에 새롭게 캐릭터가 리뉴얼 됐죠? 물론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미 바뀐 캐릭터로 썸네일이 나오고 영상 내에서 캐릭터들도 다 내가 바뀌었더라고. 네, 유일하게 안 바뀐 유튜브. 악녀 유튜브. 악녀 유튜브 유일하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게 지금 캐릭터 정리본을 정리하는 도중에 제가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캐릭터가 바뀌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더니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미 내가 바뀌었더라고 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바뀐 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캐릭터를 리뉴얼해서 정리본을 정확히 내는 이유가, 이제 원래 기본적인 악녀 캐릭터가 정해진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있어봤자 빨간 장발에다가 검은 뿔 하나 딱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악녀 유튜브를 보시면은 유튜브 프로필 망고주스 형님 저한테 유튜브 프로필을 그려주시고 그게 약간 굳었어요. 이게 제 캐릭터예요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검은색 초커에 빨간 장발에 검은 뿔에 검은 나시 바지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암암리에 전해졌었는데,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좀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캐릭터를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뀐 캐릭터가 이렇게. 뒤에 선언은 이제 클로버님이 도와주셨고요. 캐릭터 설정은 강지가 옆에서 좀 도와줬어요. 저랑 같이 통화하면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강지가 이쁜 방향으로다가 저기를 해주셨죠. 지금 가장 크게 많이 바뀌었던 게 이제 앞머리. 제가 원래 앞머리가 2:8에 넘긴 앞머리였다면 지금은 일자 앞머리에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었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풍성한 포니테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초커는 그대로 검정색 초커가 있고, 뭐 옷도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설정을 했는데 검정색 오픈 숄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니테일을 하고 가장 이제 포인트인 점, 왼쪽 옆에 머리가 투블럭에 하얀색 브로치가 딱 하나 있어요. 사실상 크게 바뀐 거야 뭐 머리카락밖에 없어요. 머리카락. 그리고 이게 악녀 버전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악형 버전. 그리고 또 하나의 뭐 바뀐 게 있다고 하면은 뱀 캐릭터 있죠. 뱀 캐릭터. 저희 새롭게 우수적인 캐릭터가 생겼어요. 템템버리 하면 뭐야? 밀가미. 고차비 하면 뭐야? 찹쌀이. 코레트 하면 뭐야? 땡커니. 그래서 저도 이번에 부수적인 캐릭터로다가 이제 뱀을 정했는데 목에 있는 게 초커예요. 뱀 초커. 그리고 눈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이제 뿔뱀. 뿔뱀이에요. 뿔뱀. 이 영상을 올리면은 여러분께서 댓글로 저희 뱀의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마음에 드시는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릴 테니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새롭게 바뀐 리뉴얼 악녀로. 아, 나 생각해도 좀 웃기네. 아니 내가 씨발 정리번호 유튜브에 올리진 않고 내 유튜브에 바뀐 것도 없는데. 아니 다른 사람 유튜브에서 계속 내가 바뀌어서 나오면 난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아이 씨발 생각할수록 갑자기 빡치네? 이 앞으로 바뀐 악녀 캐릭터로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씨발 말하고 싶은데 이미 다 바뀌어있어! 아무튼 이번에 새로 바뀐 악녀 캐릭터 이미 존나게 사랑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